배틀 리플레이. 이거를 들킨 건 줄 알았는데 들킨 게 아니고 알탭 누르니까 어선다라 하고 있다. 광고인가 봐요. 뭔데 씨. 최근에 발견된 외계인의 실체는 케이크였대요. 예. 브레이킹 뉴스. 어쩐지 케이크 같더라. 맛있어 보이더라. 핸드폰 무음매너 비매너? 제 동생이 항상 스마트폰을 무음해 놓는데요. 직장인도 아니고 수험생도 아니고 항상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겨 전화를 하면은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한참 뒤에 전화 와서는 주문에 있어서 몰랐다입니다. 전화 건 사람은 속 터지는데 딱히 무음으로 해놔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왜 무음으로 해놓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니 그냥 무음으로 해놓는다네요. 진짜 그럴 거면 왜 폰을 들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음 말고 제발 진동으로라도 하지. 그냥 무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진동 오고 막 그러면은 좀 내가 하는 일을 막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짜증이 나거든. 지금도 나 방송하는데 카톡 자꾸 오잖아. 뭐 무슨 요즘에는 저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 돼?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말이야. 막 군대에서도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막 전화 야 전화 똑바로 안 받아? 막 행정병한테. 군대가 아니고서야 뭐 전화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빨리 받으면 좋죠. 좋은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일할 때 주말에 전화를 하는 거야. 사장님이 그냥 안 받았어. 받으면 뭐 뭔 얘기하겠어.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단 말이지. 다음날 가가지고 아 바빠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래. 분명히 쉬고 있었네. 아 쇄골 어항. 쇄골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제 잘못인가 봐요. 어 왼쪽 보고 나왔어야지. 어 오 방망이 들고 나오는데. 아, 내 차가 망가져가지고 이거 어? 내 차가 잘못했어. 어? 아, 이 녀석 이거 쓸모도 없는 차 같은 이. 어? Treat me like 카메라 몇 대야 이거? 개웃기네. 혼자서 줌인데 뒤에도 있고 막 어떻게 하는 거야. 개웃기네 이거. 아 너무 웃겨 이거. 개인싸인가 봐. 아 왜 이렇게 멋있지 이거. 아씨 반할 것 같네. 개멋있어. 아 나도 방송으로 저거 하고 싶다. 야,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카메라 몇 대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카메라 전부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한 건가. 와 좀 배워야겠는데. 약간 색다르네. 그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느낌이 다른데? 좀 저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솔직한 남자가 좋더라. If your dick bigger than 5 inch like this. 12cm. 여러분 5인치보다 하면은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세요. 삼성이 출시한 영상. 삼성 갤럭시 Z 플립 5. 아 미스터 비스트한테 그 갤럭시 홍보를 하는구나. 광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거든. 채널에 좀 많으면 광고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스터 비스트 형님 영상 보니까 매번 그 스폰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광고를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짜라잔 보이시죠. 여기다 헤드셋 이거 지금 특가로 팔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싸게 팔고 있어요. 이포스 헤드셋 사실 분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 유튜브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Oh, what kind of tea is this? 뭐가 웃긴 거야? 아니 왜 나 빼고 다 알아? 왜 이게 피핀 거를 어떻게 이 팀포2 스나이퍼가 나오면 피피야? 뭐 그런 약속이 있는 거야? 나 모르겠네. 저 친구 아이템 중에 PP를 던지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하 달려라 하니의 공식 후속작인 나쁜 개집애 2024년 겨울에 나올 예정. 포스가 느껴지는 녹색 어머니 회. 도쿄에서 퍼온 건데 어머니 말고 당연히 아버지지. 어떻게 엄마들이 이러고 있나요. 아빠들 수준. 근데 존나 재밌겠다. 자기 아들도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럴 때 딱 아들한테 멈춘 다음에 I'm your father. 아 그러네 한국이네요. 야 근데 코스프레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아 이거는 사이트야. 아하. 코스프레 수준 장난 아니다. 나는 코스프레 수준 보고 일본인 줄 알았어. 평발 발 안쪽 팔이면 되는 거 아니냐? 팔이면 죽냐?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닌 대가리 안쪽을 팔에 했냐? 안에 핏줄 다 잘라내게? 팔이 제 이게 심장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야. 그럼 심장이 세 개야? 이지라. 진짜 대가리 안쪽을 팠나 봐. 여기 아 이런 친구한테 말 조심해야 돼. 그냥 말하는 대로 믿어버리잖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무섭네. 아 안녕하세요. 오보 오리버 쌤입니다. 와 저 땡 입었어? 자 아니 대체 이거 뭐야? 근데 그 와중에 잘하네. 아이폰 15 C타입 변경 일본 반응이래. 일본 반응 재밌지. 이제부터 케이블 투성이 메일과는 작별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쓴 걸까 이거. 누구 때문인데? 모두가 뭐라 하는데도 꿋꿋하게 라이트닝 고집하던 건 너잖아. 내 말이. 대놓고 남일처럼 말하는 게 너무 웃긴다. 폭력 남친이 앞으로는 폭력은 관두자 상처 투성이인 생활과도 작별이야. 기쁘지?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사이코패스 같다. 솔직히 이 문구가 좀 열받긴 합니다. 일단 C타입이라 사고 싶긴 해.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저번에 얘기한 게 뭐냐. 일반 모델,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 이 3진영이 돼가지고 서로 갈라치기 한다고. 그지 새끼들이 일반 모델 사는 거다 하면서 또 이러고 프로 맥스 쓸모도 없는데 프로 맥스 사고 껄덕거리냐 하면 이렇게 싸운다고 했지. 근데 그거 말고 또 뭘로 싸우는 줄 아세요? 14랑 15랑 싸워. 어? 14는 산놈들 저 병신 아니냐? 라이트닝 케이블 뭐 상관없다 USB-C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제는 맥세이프로 무선 충전하니까 라이트닝 필요 없다면서 뭐 정신 승리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이제 그 14는 또 15한테 하는 말이 야 다이나믹 아일랜드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일반인도 들어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누가 좋아하나? 14때 내가 그때 다 그 즐거움 다 누렸는데 니네는 못 누리네? 뭐 이런 트리컬 다운로드 고맙습니다. 얘네들 광고 재밌게 하더라. 게임이 한번 나왔다가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다시 나오는 거야? 재출시한 거야? 좀 다듬어서? 좀 특이하네. 그게 베타였다고? 베타를 왜 이렇게 오래전에 했어? 게임이 엉망이라 베타 때 한번 베타 한 다음에 갈아엎었다고?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 출시가. 저 볼 원툴 게임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저 볼이 귀엽거든. 여학교 초등 5학년 교실에 들어오는 신기한 민원들? 5학년들이 1박으로 야영을 갔다. 담임 몇몇이 야영장 사전 답사를 다녀오기로 함. 근데 학부모는 몇몇이 따라간다고 함. 슬슬 느낌이 오기 시작. 다녀와서는 태클이 시작됨. 야영장 숙소 맘에 안 든다? 취사장이 너무 원시적이다? 프로그램 너무 뻔한 거 아니냐? 밥을 직접 하라고 시키냐? 애들한테 왜?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야영지 바꿔달라. 아... 한 집에서 야영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서 우리 아닌 따로 재우겠다 시전하자. 나도 하면 몇몇 집에서 똑같이 시전. 담임이 민원 상대하며 수습하느라 돌아버리려고 함. 어쨌든 진행됨. 아이들이 모둠을 짜서 밥을 해먹는데 한 모둠이 밥을 망침. 근데 그 밥을 망친 아이가 삐져서 다른 음식들도 안 먹음. 아예 모든 음식을 거부함. 그리고는 밤에 화장실에서 집에 오면 전화해서 밥도 못 먹었다가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징징거렸다. 핸폰 걷기로 하니 안 쓰는 폰을 하나 더 갖고 와서 냈다고 함. 아 부모가 야영장 쫓아온다고 난리난리남. 이 모든 게 한 교실에서만 발생한 일이다. 지금 누가 채팅을 쳤는데 선생님들이든 학생이든 부모든 서로 혐오 분위기가 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냥 불신이 디폴트야. 그러니까 이해는 돼. 우리 때 선생님들 이상한 선생님들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또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때 생각을 해서 이제 밑에 애들한테 그대로 하는 건데 아니잖아.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런 게.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제가 학교를 보내는 제가 부모님이라면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아직 아기가 그냥 아기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나는 진짜 누가 나한테 돈 2억 줘도 난 저렇게 애를 안 키울 것 같아. 왜냐면 저거는 애를 망치는 지름길 같거든 내 생각에. 아기가 그냥 이상해질 것 같아. 난 그래. 나는 그렇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다가 사회 나가면 적응 못하면 뭐 직장까지 쫓아가서 직장 상사한테 뭐라 할 거야? 라고 할 뻔. 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웃는 방송, 재미있는 방송. 예. 중국에서 진슈왕 유적을 발견했대. Even ancient people know what console was superior. 옛날 사람들도
어떤 콘솔이 더 우월했는지 알고 있대요. 스팀 20주년이라고요? Creative ideas for what we could do for this, but we realized we literally just want to say thank you. As you can see, no idea is a bad idea, right? I mean, it is a brainstorm session. Oh, okay. There are bad ideas. So they 저게 뭐야? 저거 뭐야? 빨리 진행시켜 이거. 어, 이거 좋아할 사람 많다. 빨리 진행시켜라. 섹시 스트림 덱 데이팅 심. 아,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했나? 누가 유니티 게임을 설치함. 유니티. You need must pay your bill. Give me the dollar. Give me money. 유니티 새로운 정책이 떴대. 뭐냐면 100만 달러 매출 나올 시 매출액 4%까지 유니티에서 지급해주고, 그리고 개발자가 다운로드 수 셀프 카운팅 해서 돈 내래요. 셀프 카운팅. 그러면 한 100만 명이 다운받았는데, 한 50만 명 다운받았다 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아니, 뭐, 어쩌다는 건지. 시청자들이 하도 훈수해서 PC방에서 스타 붙기로 했다. 이기고 훈수해. 이분이 저 스타 좀 하시나봐. 첫 판부터 핵 맞고 시작했대.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보수밖에 남지 않았거든. 나도 내 팬이랑 레식하면은 내가 질 자신 있거든.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고. 미호크도 아니야? 야, 초파야? 존나 쎄 보이네. 저게 초파야? 아, 든든한 추석 선물. 어, 우리 집 첫째 아들이 좋아해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남편이다. 아이를 가진다는 건 아, 좀 어지럽네. 아, 만국 공통 공무원의 일상. 나를 정녕 모르겠느냐 하지 마시고, 이름이 잘못 접수되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생년월일을 용지에 적어주시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근데 일본인이 이걸 봤나봐. 시골 관공서 흔히 있는 일. 첫 마디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면서 시작되는 전화. 야발, 진짜 막부 시절 사무라이도 이름 정도는 됐대. 자의식 과잉인가? 핸드폰을 산 날 그날 6개월 후? 아, 첫날. 아, 첫날에 이렇게 꽁꽁꽁 이렇게 하 막 고이 모셔두고 6개월 뒤면 그냥 막 던진다 이거지. 펩시의 팩이라고? 아더 콜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래. 펩시를 추가하면 된대. 여기 셧업 버튼이래. 누가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아, 띠빠띠빠띠 띠따따빠띠. 어, 그럼 그 사람 아니야? 어디 거를 표절했는지 알겠다. 와우, 이 흔들리는 엉덩이 좀 봐요. 아, 이 니케가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죠. 매출이 증명해. 나도 저런 게임 왜 하나 싶지만 매출이 증명합니다. 라이덴 쇼군이라고 그 가슴에서 칼 꺼내는 애 있지, 그 여자애. 걔가 매출이 장난 아니잖아. 싸움 독학? 어, 배웠어. 배우는 거 써먹어. 쟤 너무 귀엽다, 저거. 뭐 해줘래, 저거. 쟤 뭐야 이거. 개웃겨. 아, 와우. 아, 와우. 아, 와우. 아, 와우. 애가 쑥쑥하겠네요. 벌써부터 좋은 건 알아가지고. 내가 보는데 왜 스트레스 받지 이거? 아, 탕후루 못 먹어본 할미는 올드스쿨로 먹을게. 아, 이거 맛있지. 이게 이거거든. 이게 근본이거든. 사마귀 에퍼킬라도 죽나요? 죽지 않을까요? 아니요, 삽니다. 살아? 그럼 이건 기절한 건가요? 나중에 다시 저기 질식사 한 거 아닐까?
이 정도 뿌리면 사람도 죽을 듯. 내 말이 I learn from the mistake of people who take my advice. 내 조언을 듣고 실수한 사람들을 한테서 저는 배움을 얻습니다. 천재.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러분 이포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Power of Audio. 이포스.